일곱 번째 에피소드죠. 일곱 번째는 inequality, inequality의 property입니다. equation의 property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하나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뭐 같이 보죠. 그냥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X is to the left of Y. X가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X는 Y의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Y보다 작다. 그 값이 작다는 말은 곧 left에 있다. Y의 left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X가 Y가 같은 포인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값이 같다는 거죠. 그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X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order property of real numb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real number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실수가 되는데 어쨌거나 real number의 순서적인 특징, 속성입니다. 그래서 x와 y가 둘 다 real number라고 하면은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x가 y보다 작거나 x와 y가 같거나 x가 y보다 크거나 셋 중에 하나. 반드시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3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포함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속이 빈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속이 찬 아니죠. x는 3인 것 같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같다라고 하는 것은 3에다 이렇게 까만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3보다 크다라고 하면 속이 빈 동그라미고 이제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속이 꽉 찬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inequality의 transitive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밑에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죠. x가 y보다 작고 y가 z보다 작다. 그러면은 x는 z보다 작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transitive property는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논법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옛날 2200년 전에 2250년 정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3단논법입니다. 마찬가지로 z가 y보다 크고 y는 x보다 크면은 z는 x보다 크다. 이게 transitive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addition property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reater than이라고 되는데 9가 2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참인 문장이죠. 이 참인 문장에 만약에 양쪽에 똑같은 뭔가를 대줬을 때도 그것이 뭐 플러스 3든 마이너스 3든 간에 똑같은 것을 대줬을 때도 결과 역시도 true가 된다는 거죠. true. 이게 true면 이것도 true. 이게 false면은 이것도 false가 되는 거죠. 같은 것을 대줬을 때. 그렇죠? 작은 경우에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addition property of inequality는 우리가 봤던 equation의 addition property하고 똑같은 겁니다. x가 y보다 작다. 그러면은 x 더하기 z는 y 더하기 z보다 작다 말입니다. x가 y보다 크다. 그러면 x 플러스 z는 y 플러스 z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다 하는 거죠. 참과 거짓의 어떤 솔루션 셋을 공유한단 말입니다. 그게 addition propert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에다가 5가 9보다 작죠. 이게 참이죠. 이게 참이니까 여기다 뭔가를 더했을 때도 여전히 참인 진술문이 나오는 거죠.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죠. 그죠? 이거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어떤 스테이트먼트입니까? 11 is less than 15 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죠. 그죠? 진술문. 이 추가되는 것이 마이너스의 값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죠? 자, multiplication property는 equation하고 inequality가 좀 다른데 일단 이게 참이다 말이에요. 참인데다가 플러스 값을 곱해줬을 때는 여전히 뒤에 있는 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부호죠. 부호 같은 거죠. 작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값을 곱했을 때는 그 결과도 작다는 것이 플러스 같은 말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어져야지 반대로 되어야지 3이 됩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로 나누기가 아니네. 아, less than이네 그냥. 9가 2보다 크다고 할 때도 음수가 곱해지게 되면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3이 되고 5가 9보다 작다. 이건 작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equation의 multiplication property와 좀 다른 점입니다.
정리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자, 6가 6 is less than 9. 이걸 이제 positive number로 곱해주면 이 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등호가 유지되죠. negative number로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치가 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야 참이 됩니다. 그죠? 자, 바로 연습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z가 positive이면은 이고 x가 y보다 작으면은 then xz는 yz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z가 positive이고 x가 y보다 크다. 그러면 xz는 yz보다 크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negative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점입니다. 자, 연습 문제 있으니까 각자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